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제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제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쓴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게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 날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오라비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 맡은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문하러 온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오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와서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속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오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를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군유스코 학생들이 올림픽홀에 다시 이제 앵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도 되게 행복해 하고 저도 군유숙 학생들이 그렇게 앵콜 공연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아름답고 보는 이들이 모두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 즐거워했습니다. 이번에 창원에서 이제 공연한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저는 원래 좀 추워가지고 자주 제 콤비를 입고 늘 다녔어요. 근데 그날 제 아내가 당연히 오늘 결혼식 있는데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냥 결혼식 양복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결혼식을 마치 보통 제가 이제 그 지방에 갈 때 승용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창원은 승용차 길이 안 좋아가지고 KTX를 타기로 했어요. 우리나라 제일 시원한 역이 광명역인데 KTX예요. 제가 시원한 옷을 입고 광명역에 좀 있었는데 그나마 감기에 잠복 들렸어요.
차고서 내려가죠. 또 얼마 동안 춥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감기는 아주 적극적이더라고요. 딱 붙으면 떨어지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참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뉴욕에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는데 막 어질어질한데 막 시차 차이도 있고 밤에 잠도 적게 자고 막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좋아지는데 자꾸 시차가 바뀌니까 잠자는 시간이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웬만해 아프면 잠 좀 자면 거의 낫는데 이디오피아에 가서 뭐라든지 잤어요.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감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 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좀 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다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다른 더 좋은 판단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그럴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도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그저 가장 좋은 생각을 선택했다고 자기는 믿고 있지만 마음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마음을 보고 마음 콘테스트를 해서 이건 누구 마음, 누구 마음, 누구 마음, 누구 마음, 누구 마음 그저 표현하는 방법이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써서 표현해서 볼 때 느끼는 면이 다르겠지만은 스스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마다 다른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인도하는 특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를 이끌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결합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 저마다 전부 다 자기 다 신앙을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들 교회에 목회하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보는 관점하고 목회자들이 보는 관점들은 참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앙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은 한 사람도 아닙니다는 다 들어요. 듣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도 말이 전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마음을 수술해보면 뭐가 하나 박혀 있어요. 옳은 것, 잘난 것, 뛰어난 게 박혀 있으면 사람들은 내가 옳고 잘나고 좋은 것 그거 참 싫어하거든요. 미국에 손녀가 있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를 좀 끊으라 그랬대요. 고모가. 어쩌면 저한테 말하기를 아, 저는 얼굴이 커서요. 머리를 짧게 하면은 얼굴이 더 커져 보여서. 아니야 손녀가. 머리카락 긴 거하고 얼굴은 차이가 없어. 그럼 지금 너무 길은데 좀 끊어도 끊은 것 같지 않는데. 다 그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딱 마음을 딱 발표한 내놓고 보면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그지 이렇게 그림을 하면 더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마음을 숨겨낸 상태에서 신앙을 인도하는 단계 정말 쉽지 않고 설교나 성경 강연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제 제가 목회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란 오빠가 있었고 마르다 마리아 두 이제 여동생 세 식구가 살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예수님이 그 삼남매를 참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너희들이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 우리 오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두 자매들은 예수님 빨리 보내서 데려와 예수님 오셔서 아 나사로야 일어나 딱 고쳐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빠 안 죽겠구나. 그런데 점점점 더 심해 꼴꼬닥 죽어버렸어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고 4일 뒤에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무덤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요즘 좀 관에 넣어 땅에 묻는 게 그 당시에는 굴에 넣어 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주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오빠 죽기 전에 오시지 이제 왔습니까? 그런 씁쓸한 마음을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여기 계시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왜 우리가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 두 사람이 예수님 말고 그 사람들이 뭐 누이 두 자매하고 예수님하고 셋 사이 일어난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알고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살릴 수 있으니까 나사로가 산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너 오빠 다시 산다 나사는 곧 일어나 걸어갈 거야 살아나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목소리가 정확하게 그대로 들렸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생각 가졌냐면 아이고 주님도 썩은 냄새는 어떻게 살아? 진작 와서 우리 살주면 좋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리아나 마르다 마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귀까지는 귀에까지는 들어갔는데 마음에는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주님이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는데 이제 오빠 죽고 난 뒤에 이제 왜 왔어? 스스바이 우리 살아간다 하면서 뭐 바빠도 좀 진작 와서 우리 오빠 죽여 살려줬으면 좋지. 우리 오빠에 대해 관심도 없으신 거야. 그런 생각들이 꽉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속에서는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꽉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마음 안에는 우리가 생각 속에는 두 개의 다른 이론이 성립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마음에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들 때 두 가지 다른 이론이 받아들일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나 마리아 마음 속에 우리 오빠가 죽었다는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예수님이 하시니 네 오라비에 타이 살리는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나사로 죽진 않았지만 사업이 무너져 내리네. 아이들이 말을 안 듣네. 남편하고 너무 우린 생각이 달라. 우리에게 부딪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셨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이러한 문제 이러면 처리하고 해결해 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 마음에는 내 경험을 봐서 내가 지금까지 봐서 저 정도 썩어서 죽어서 썩었냄새 나는 참 살지 못해 우리 오빠는 죽었어 하는 생각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의 적당해서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죽어서 살지 못해 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어려운 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들 교회에 목사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한국에서 계신 분, 한 분은 다른 나라 선교하신 분인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상담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야기보다 예, 잘 받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 사역자 마음속에 내가 한 말이 한마디도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마르다 마음에 그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썩어 냄새나는 오빠가 어떻게 살아? 그리고 마르다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는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왔는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잘 몰라요. 강남교회 성도들도 그래요. 성경을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성경이 아는 것이 만일에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마르다의 마음에 들어오면 마르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절망이 물러가고 슬픔이 물러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들 마음에 가득 차면서 기쁜 날 뛰며 춤을 추고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만일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마 돌려보냈을 때 만일에 사마리아 여자 그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은 좀 이상 돌멩이 들고 또 날 따라오는지 몰라 그 마음속에 감사나 기쁨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전 좀 더 빨리 와서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 빨리 오세요. 그 말 말고. 마음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슬픔을 내쫓아주고 내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시는 걸 내가 받았다면 늦게 오라고나 늦게 올 수 있겠어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라고나 봉사하지 않았겠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은 분명히 베나니에 오실 때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말했어요.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사로 죽었다는 명맥에 얘기하고 살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살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네 오라비타에 산다고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했는데 참 듣긴 좋은 소리인데 썩은 냄새나 오빠가 어떻게 살아? 그 이야기 자체가 귀에 들리고 이론으로는 우리 오빠가 산다는 이론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대로가 마르다 마음속에 마리아 마음 전달 안 됐기 때문에 마르다가 슬퍼해야 했고 괴로워해야 했고 고통해야 했고 근심해야 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마르다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 마음 그대로 전달됐다면 그들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슬픔이 근심이 염려가 다 떠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 속에 말할 수 없는 행복 속에 그들이 마음이 젖으면서 세상 뭘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소망, 행복, 즐거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예배 일찍 오고 안 오고 뭐 봉사하고 안 하고 전도하고 안 하고 흥금하고 안 하고 그 아무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없을 줄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 요한복음 우리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왔지만 마르다는 마리아 마음속에 믿음으로 임하지 아니하니까. 그 제가 이제 전도자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를 생각 많이 하지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는데 제가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영어보다 한국말 훨씬 더 잘하니까요. 영어도 아주 못하는 게 아니고 ABCD도 알고 좀 해요. 그러나 한국말이 훨씬 좋으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그다음 한국말 듣는데 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갔을 때는 내 뜻이 전혀 그 마음에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마르다의 귀 고막을 눌렸고 귀에까지 들어간 내 신경이 그걸 감지했는데도 여전히 마르다는 슬퍼했고 고통했고 근심했고 두려워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신비한 일이에요. 제 요한이가 정갈에서에 주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막 엉엉 울면서 제 요한이가요. 목사님 우리 제 요한이가요. 정갈에서에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수말리 이번에 이디오피아까지 갔는데 비행기 타고 13시간 반 걸렸는데 라이베리아는 이디오피아에서 6시간 더 가야 하니까 거의 20시간 가까이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그럼 여러분 제가 라이베리아에 있는 20시간 밖에 있는 학생하고 저하고 정갈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화기 하나, 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전화기로 그 학생에게 뭘 줄 수 있죠?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게 감격스러운 것이 목사가 돼 좋은 차를 타고 성도의 존경을 받고 그게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뿌릴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마음에는 슬픔이 떠나가고 고통이 끝나가고 근심이 떠나고 새로운 소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늘의 평안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걸 볼 때 목사가 된 걸 즐거워하는 거지 목사란 직업이
좋아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목사는 다른 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난 그걸 생각하면 왜 목사한테 이 기쁨만 맛보지 않고 뭘 하고 사느냐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는 것은 그 학생 한국말 잘하고 나도 한국말 하니까 내가 말을 전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요한아 내가 그랬어요. 그 제 요한이하고 나하고 통화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라이베리아 선교사가 야 요한아 박옥수 목사님이야. 요한아 너네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소에 죽어가고 있대. 잘 알지요? 의사가 앞으로 몇 시간 더 살 수 없다고 말해. 요한아, 내 얘기 잘 들어. 그건 형편이야. 그건 형편이야. 죽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면 형편이에요. 요한아, 나는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어.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 그게 뭐라고 기록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한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네가 전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돼 있어.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에 네게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전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소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할 방법 그냥 죽는 거 보고 슬퍼 울며 그냥 놔둬야 하는 길이 있는데 길밖에 없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와서 아 내가 이런 병 여러 번 고쳐봤어요. 한 시간이면 내가 살려요. 이 사람 진짜 그렇대. 이 의사 고친대. 그런다면 여러분 소망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는지 이 성경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55년 동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대부분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슴 아픈 것은 어떤 목사가 이뚜루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 예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말씀 그 안에가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뒤엎어버려요.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에 있든지 내 세계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섞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죄인한 마음하고 의롭다는 마음 둘 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그 복음이 내 마음을 다 뒤엎어서 내 마음 구석 어디에도 죄가 남아있다는 말을 한 말 한 조그만 틈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내가 거룩하게 돼서 의롭게 돼서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만일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 걸 만났어요. 주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주께서 여기 계신 내 오라비 죽지 않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서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예? 그 말씀이 마르다 마음에 들어갔다면, 그 말씀이 마리아 마음에 들어갔다면, 예? 뭐라고요? 사실입니까? 우리 오빠 다시 산다 그러셨어요? 정말입니까? 다시 사십니까?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썩은 냄새가 못 살 거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모르지만 못 살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야 했고 고통스러워야 했고 괴로워야 했습니다. 목사님을 제가 몇 번 앉혀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예,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만나 마음을 두드려보면 어제 내가 한 이야기가 손끝만큼도 마음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 마음을 더듬기 시작해요. 한 번씩 더듬으면, 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나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이 들어가질 않는구나.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우리 오빠가 어떻게 살아요? 썩은 냄새 나는데 주님은 산다 그러지만 못 살아. 마지막 날 부활에 살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 살리란 그 말은 지금 산단 말이지 마지막 날 부활에 산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들어갔다면 마르다 마음속에 슬픔을, 두려움을, 근심을 다 쫓아내고 말씀 주는 말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제를 합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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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 목사님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 그래요? 이건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그날 제가 제 아내하고 좀 싸워 다투었어요. 화가 났어요. 무슨 여자가 막 화가 났어요. 말 잘못 만드는데 말이 나오려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제 아내가 날 보고 그러면, 여보,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만 내지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요. 깜짝 놀랐어요. 제 아내도 이런 소리 할 줄 아는가 싶었어요. 얼마나 내가 귀하게 봤던지 앉아서 차근차근 있으면서 제 아내가, 아, 이제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때만 그래. 또 그 다음 또 안 그래요. 왜? 제 아내 닮으면 우리 남편은 남자를 이런 거 잘 몰라. 아마 목사라도 교회 사모라도 그래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당신 말대로 다 안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어떤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예예 하는데 잘 안 따라와줘요. 왜?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요. 사실이에요. 그런 분에 우리 남편이 목사지만 우리 남편 말도 목사들은 말하면 다 안 돼. 이래 해야 돼. 이런 거는 이렇고 어려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마음 안에 있지 않은 걸 정확히 알겠는 거예요. 말이 마음. 예수님, 내 말이 너희 곳에 마음이 있을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DNA에 서로 거부하는 DNA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하여 나무 열매를 따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뱀이 아담에 그랬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먹은 누린 말과 하늘같이 될 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뱀아 물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안 죽는다고 하셨어. 아담이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을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야만 그 말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따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부인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아담은 그냥 말도 못 그냥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처럼 오늘 참 많은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11장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박옥수 목사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마르다가 마리아 그대로 그 자리 들어도 그 말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우리 오빠는 죽어서는 그 생각이 마음에 꽉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 들어갈 리가 없죠. 형제를 불렀습니다. 형제 그런 게 아니야. 자세히 들어봐. 주 교제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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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날 만날 얘기해 보면은 여전히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안 받아들이지? 왜 안 받아들이지?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차마 목사님한테 그 말을 못하지만은 목사님은 이걸 몰라서 그래. 내가 더 옳은데. 그런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어떨 땐 틀린 거지만 내가 옳다고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요. 전 그걸 알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그래 다시 설명을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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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르다하고 똑같아요. 슬퍼해야 하고 고통해야 하고 괴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요한이가 받아들이 돼서 그날지요. 그 전에 한번 심장이 멎어서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다시 심장이 뛰었고 한밤중에 정갈에 쏘였는데 정갈에 쏘이면 바로 병원에 와도 거의 죽는데 정갈에 쏘인지도 모르고 정갈 아 하고 발이 찔려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와가지고 친구한테 해서 야 어제 누가 뭐 내 바늘로 뭐 발을 찌른 것 같아. 형 혹시 그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우리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밤 12시쯤 돼서 그래서 아침 6시 일어나서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오후 2시쯤 돼서 재현이가 쓰러졌어요. 몸이 뚜둑 굳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제가 말려들고 병원에 들어가 벌써 12시나 지났는데 온몸에 독이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따 숨이 멎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다시 뛰긴 뛰는데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아무 방법 없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이론이 끝이 나.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안에 형성되고 하나님 마음에 새로운 세계가 형성되면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 마음이 연결이 되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우리 마음에 공급되면서 내가 옛날과 같이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나사로를 찾아갔습니다.
돌문을 닫아놨어요. 돌을 옮겨놓아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선생님 기도나 한번 하고 가시지. 썩은 냄새는 오빠 무덤 다시 열어 썩은 냄새를 맡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르다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마르다뿐은 이 세상에 뭐든지 이기는 힘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예수님 말씀 이겨서 마르다에게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사로 허양 걸어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사로에 나와라 그 말씀 한마디가. 사람들은 능력 많으신 모든 능력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대신에 내가 열심을 내려고 내가 충성하려고 내가 착해지려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하는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최요한이가 정갈의 독에 속아 죽어갈 때 아무리 각오를 열심히 해도 자기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전 최요한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들렸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한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셔.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했어. 하나님을 앙망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의지해. 그럼 네가 새 힘을 얻을 거야. 그러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저는 최요한에게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건 내 어떤 의지나 각오자나 인위적인 힘이 아닌 하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고 그 힘이 내 마음 안에 들어 슬픔을 내쫓고 그 힘이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고통을 내쫓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드는 소망이 그 힘이 나를 전갈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가 다친 모든 문제에서 이기에 충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라고 예수님 너무 감사하게 요한복음 이 11장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받으시지 않는 사람의 모양을 자세히 그려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나사로 같은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빠는 다시 살지 못해. 썩은 냄새가 나. 그 형편을 보고 주님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는 슬픔을 내쫓고 여러분 속에는 고통을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에서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는 수많은 돌멩이들을 땅으로 떨어뜨리고 그 많은 무리를 내쫓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고 여러분을 돌로 치려고 여러분을 정말
미워하고 여러분 정말 고통스럽게 그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도르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면 다 물러가고 눈먼 소경을 싸고 있던 그 어둠을 물리치고 38년 된 병자를 잡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그 병이 떠나간 것처럼 나사로를 지배하고 있던 그 죽음도 예수님 말씀하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릴 사람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리석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랬고 마르다 그랬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된 건 몰라요. 예수 냄새 난 건 몰라요. 예수는 건 몰라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신 줄 압니까? 몰라서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모르고 마르다가 안다면 마르다 예수님 더 똑똑한 사람이죠. 마리아가 안다면 그 예수님 더 똑똑한 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무슨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말은 예수님 나만큼 몰라 내가 더 잘 알아 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들 가운데 이런 우를 품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옳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물며 박옥수 목사 앞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변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병도 낫고 인생도 달라지고 삶도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에티오피아 여러분 가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안 닿았습니다. 작년에 7월 달인가요? 우간다에서 대통령 뵙고 돌아가는 길에 에티오피아에 가고 싶었어요. 가는 길 옆이라서 비행기표를 구해서 에티오피아에 내렸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우연히 교육부 장관하고 만나서 기회가 됐어요. 하여튼 그 이야기 다 이야기 못하지만 우리 교육부 장관하고 제가 면담이 돼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라시아 합창단이 진영이하고 또 며칠 가서 교육부 장관의 특별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아침에 의논을 해야 해요. 자기들이 교육부 장관이 무슨 종교를 가진 사람이지? 무슬림 아니야? 무슬림일 때 찬송하면 굉장히 화날 건데 우리 싫어할 건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슬림은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찬송을 안 하고 일반 노래를 부르기로 그라시아 정했어요. 가서 이제 교육부 장관을 세워 큰 넓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제 옆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 앉고 이해성 목사 앉고 이쪽 교육부 장관 그 밑에 이제 국장이 앉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꺼냈어요. 장관님 저는 아이와이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원래 저는 목사였습니다. 제 자신을 소개했어요. 기가 의심스러운 이야기가 장관 입에 나왔는데 목사님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장관 옆으로 바로 앞에 가서 옆에 가서 앉았어요. 실례인데 예의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겸손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요? 체면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경을 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주님 주신 이 복음 너무 아름다운 것은 이 듣는 자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은 달리 내가 대언하는 것 뿐이지만 주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슬픔을 내줬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한 게 내가 전한 말이 박옥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점에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려야 달라지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웠어. 한 시간 지난 뒤에 수십 년 동안 친구처럼 돼버려 가까이 지내던 친구처럼 됐습니다. 그때는 막 아이 와이프 이야기하고 마인드 교육 이야기하고 팍 교육부 장관님이 너무너무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디오피아에 청소년 문제가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폭동을 일으켜 3천 명이라는 공장을 불태웠습니다. 경찰에 부딪혀 경찰도 죽고 그다음 군인이 동원돼가지고 경찰과 안 돼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교육부 장관이 바로 승진을 해서 정무장관이 됐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국무총리 같은 일인데, 그다음 총리가 현재 우리나라 국가 그 국가 원수니까요. 바로 밑에서 총리를 돌보는 일을 해요. 국무총리 굉장히 고민하고 계실 때 장관님 이야기했어요. 총리님한테 두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청소년 지금은 순하지만 좀 과하게 개칠 거라고. 총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제가 다시 이디오피아를 갔는데 엘샤다이 방송국에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연락이 왔는데 총리실의 총리께서 저를 뵙고 싶다고 부르신다고 했어요. 영문도 모르고 막 뛰어갔습니다. 총리께서 적합한 시기에 잡았다고 거의 교육부 장관, 청소장 같이 대동한 자리에서 만에 총리께서 허락하신다면 저에게 10년을 저에게 아유 이디오페처를 맡겨주십시오. 2차적으로 대학생들의 마인드 강의를 가르치고 마인드 교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인드 학과를 신설해서 10년이 지난 뒤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마인드 교육에서 이디오페 젊은이 올바른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깜짝 놀란 건 이번에 와서 알았는데 이디오페아의 국가예산 20%를 교육을 위해 쓴답니다. 교육부가 쓴다. 세계 그런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이디오페아 교육부 장관이 제일 파워 있는 장관이 교육부 장관님이 총리와 같이 정말 그 같이 일을 하시면서 그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부가 일을 하려고 하면 MOU가 체결돼야 한다고 해서 MOU 사인해야지 급히 가서 교육부하고 청소부 MOU 사인을 했어요. 근데요 총리 말씀 한마디 하니까요 달라요. 총리실에 우리 카메라 기자도 못 들어갔어요. 국영방송국 기자들과 찍은 걸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 어디 가서 마인드 교육 딱 그 사진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뭐 두 말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리가 허락하셨습니다. 사실이고요. 주님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를 현재 여러분을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원하십니다. 뭘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될 만한 게 있고 전혀 안 될 거 있고 아주 부정할 것이 있고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들 삶을 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말은 맞아 그럴듯해 그러면 좋겠네 저 말은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보잉 747 전보비가 한 400명 탈 수 있는 비행기인데 사람을 다 태우면 그 비행기 무게가 350톤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 수천 명 들어가서 하늘로 밀어 던지려고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법 씁니다. 비행기에다 엔진을 달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서 활주로 달립니다. 시속 50km, 100km, 200km 탁 가면 어느 정도 속도 하면 전복이 무게가 하도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얘기해 제 승용차가 시속 100km 달릴 때 승용차 무게 500g밖에 안 된답니다. 돌멩이도 속도 있을 때는 무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태우고 하늘 뭐 빠르게 날아다니. 속도가 떨어지면 그 비행기가 떨어집니다. 속도만 유지되면. 근데 이거 밀어서는 게 속도가 무게를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요. 저는 마인드 교육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복이를 떨어올려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속도를 좀 너무 편안하게 올라가듯이 내가 마약을 끊어야지, 정말 뭐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게임을 하지 말아야지.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복이 밀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 처음에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속도를 다른 방법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마약을 끊게 하고 도박을 끊게 하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밖에 오늘은 찬송을 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유를 줍니다. 행복을 주고 편안을 줍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참 많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냥 나는 믿음이 없어 육체 속으로 사는데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으리겠나이다. 예수님 네 오라비 다시 살리라. 그 말씀이 마르다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마르다 마음의 슬픔을 내쫓았을 것이고 두려움을 내쫓았을 것이고 절망을 내쫓았을 것이고 반대로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요리를 먹고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좋은 걸 가져서 행복하려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마르다는 마르다는 우리 오빠가 죽었어 썩어 냄새가 나 그 생각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오라비다의 살을 그 말씀을 밀어내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그 말씀의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젊은 목사님이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라고. 자기 생각이 이걸 내 말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 예, 예 합니다. 그 다음에 와서 마음을 두드리면 그 마음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또 얘기하면 예, 그러면 한 달 얘기해도 두 달 얘기해도 석 달 얘기해도 1년 해도 2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래. 왜? 입으로만 예의하기 때문에. 하, 도저히 나 감당이 안 된다. 더 좋은 예수님 같은 선생이 와야겠다. 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 참 많은 사탄에 속아서 말하다가 자기 생각이 예수님 생각보다 좀 옳은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빠가 산다는 말 듣기가 좋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어떻게 우리 오빠가 살아? 예수님 틀렸어. 내 생각이 옳아.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안 거스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은 목사님 말을 듣지만 다 옳은 건 아니야. 지금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썩은 냄새나 안 돼. 그렇듯이 여러분의 많은 논리나 여러분 많은 지식이나 여러분 경험이나 안다고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 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아서 여러분 속에 어둠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박옥수 목사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 엘리미가 황열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도 황열병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갈 때마다 다 법적으로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저 엘리미도 맞았습니다. 내 코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데 가망이 없습니다. 전화를 엘리마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엘리마 내 얘기 들어. 여호와랑 마냥 새 힘을 준다고 했어. 네가 병을 못 이기잖아.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면 새 힘을 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맞습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엘리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야. 여호와랑 마냥 새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봐. 마음으로 받아봐. 새 힘을 얻을 거야. 그 뒤에 목사님이 엘리 목 뒤로 어떻게 만졌는데 바로 피가 멎었어요. 며칠 후에 다 나와버렸어요. 피를 뽑아가지고 불란서에 보냈는데 한 달 뒤에 연락이 오기를 황열병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막 병원 측에서 와가지고 엘리미 만났던 사람 전부 다 조사하고 막 검사하고 치료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무도 안 걸렸어요.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에 황열병 걸린 살아남은 사람 전 엘리미 지금도 튼튼해 건강해. 살이 막 오동통하게 쪘어요. 예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옳은 줄 압니다.
대뜸 사람은 주의 종보다 자기가 성경을 더 알고 더 정확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탄이 그런 생각을 넣어주니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거스르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을 봅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뭐 하려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럽니까? 냄새만 나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주의 말씀 내 이론에 맞고 안 맞고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견에 맞고 안 맞고 상관없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 입을 막게 했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돌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것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이 수건에 쌓여 수속을 돈을 배로 돈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래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어쨌든 나오라고 하면 나옵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아이고 선생님 나오고 싶은데요. 수족이 배로 돈이 못 나가요. 풀어줘야 나가지요. 네가 나오면 풀어줄게. 알았어.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지요. 자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야 합니다. 말씀 내 이론에 맞고 안 맞고 그걸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내 경험에 내 유익하고 안 하고 그걸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냥 예 항아리 물을 채워라 예 떠서 연애 갖다 주라 예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로 한번 가서 씻어라 여러분 그런 말 전부 다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고 안 맞고 상관 안 하고 이게 내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구분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의 생각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의해서 진행되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밝고 복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서 아름답게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가늠한 자 돌로 칠려는 모든 돌을 떨어뜨리고 다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헤아리려고 하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모든 걸 내쫓고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득히 품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걸음을 걷게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처음에는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돌을 옮겨놓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일을 하면서 그들 삶에 다시 없는 기쁨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고 행복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지위에나 권세나 명예나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평안이나 행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 우리 속에는 고통을 물리치고 괴로움을 물리치고 절망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우리 교회 마리아 마르다처럼 내 생각을 세울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처음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의 말씀하고 다른 의견을 내놓는 마르다 마지막에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주여 죽은 지 나를 대해서 벌써 냄새나 그 이야기 안 하고 입을 다물고 돌문을 열어서 영광을 보시는 삶을 살면 모든 어둠에서 모든 슬픔에서 모든 고난 모든 절망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삶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